오늘의 슈는 출연금지 명단, 악몽의 좋은 점입니다. 방송에서 이미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출연 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방송법 일부 개정안 때문에 온라인에선 일명 출연 금지 유령 연예인 명단이 돌았는데요. 이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 등에 대해 평생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들 출연 금지 당하는 거 NO 아니에요. 지난 7월에 발의된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4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마약, 성범죄, 도박,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출연 금지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법원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을 놓고 찬반도 엇갈리고 있어요. 법안 취지에 맞게 출연자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될 거란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요. 방송 출연을 직업으로 삼는 연예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안에는 출연 금지 대상을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으로만 특정하지 않았지만요.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연예인이라면 특히 더 팬들이 실망 하지 않게 해주세요. 몸이 뻣뻣해지고 눈앞에는 검은 그림자, 귓가에 쉴 새 없이 속삭이는 소리.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으세요? 자다가 갑자기 몸은 안 움직이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귀신이 누르는 거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니야. 사실 수면 마비예요.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영향을 준다고 하죠. 가위 눌릴 때면 악몽도 찾아오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 악몽이 평소에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몸에 250여 개의 전극을 연결해 꿈을 꿀 때 뇌의 반응을 관찰했더니 악몽을 자주 꿀수록 공포를 느끼는 뇌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려움에 면역력이 생겨서 실제 공포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악몽을 적당히를 넘어서 너무 많이 꾸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대요. 공포스러운 상황에 대처력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무서운 꿈은 싫잖아요. 아, 저기 누구 악몽 꾸지 않는 팁 알려주실 분?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혹시 신년에 세웠던 계획이 있었다면 그 버킷리스트 꼭 이루시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사이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